육군 부사관 학교가 미래 육군을 이끌어갈 신임 부사관 324명을 배출했습니다. 대를 이어 군복무를 시작하는 신임 부사관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후보생들이 빛나는 계급장을 어깨에 달았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빛나는 하사 계급장을 수여받는 후보생들. 그동안 학교와 훈련장에서 굵은 땀을 흘리며 노력했던 순간이 스쳐 지나가고 이제 임지로 나아가는 부사관들의 엄숙한 선서가 이어집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난 25일 정철재 육군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진행된 행사는 임관자 가족 및 친지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 수여,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축사순으로 진행됐으며 국방홍보원 SNS 생중계로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정철재 사령관은 축사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 소부대 전투 전문가, 그리고 존중하고 헌신하는 관리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은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이자 우리 육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입니다. 부대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며 전우들의 단결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여러분의 임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부사관 박준영 하사 등 8명이 육군참모총장상, 교육사령관상, 그리고 부사관 학교장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6.25 전쟁에 참전하신 외할아버지와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할아버지, 부사관으로 전역한 아버지, 그리고 육군 중사인 오빠를 이어 군복무를 시작한 김나혜 하사 등 다양한 이색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임관한 324명의 신임 부사관들은 전후방 각지에 배치돼 조국 수호의 선봉으로 임무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앞으로도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이자 미래 육군을 이끌어갈 정예 부사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